않겠냐고요? 그래. 사실 좀 불안한데. 뒤지고 싶어 진짜? 죄송합니다. 무릎 꿇어. 근데요. 근데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 근데? 너! 술 먹고 이렇게 난리 치면 어떡해? 이거 누구야? 고두곤이다. 여기서 반말인데 돌았나? 죄송합니다! 더 시게 사과해라. 미안하다! 더 시게. 미안하다! 치킨? 왜 시킨 다고 다 하노? 다음날. 하지만 모든 스트리머들이 먹고 사는데 김은별 컴퍼니? 누구세요? 누구지? 물음표? 죄송해요? 야. 네. 뭐지 미쳤어? 네? 미쳤어? 오해예요. 그지 뭐 별 소리 다 하고 난리 치고 그러더만. 제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근데 저 네. 누구세요? 죄송해요. 그러지 마세요. 사과해 그럼. 죄송해요. 더 쉬게 크게. 아 해봐요. 더 크게. 죄송합니다. 더 크게. 죄송합니다. 병진. 웬일이니? 내가 영국 원소리 비트박스 해도 될까? 이런 짓을 해가지고 걔한테 녹음해서 보여줬는데 걔 그거 정말 싫어했어. 내가 영국 원소리 비트박스 해도 될까? 허락했죠? 완안 앞에 놨대. 왜이 그다이 병신들아! 아 내 싫어. 아 노렸다 이거 여기까지. 아니 씨발 존나 너무하네. 피치야? 웬디는 엔터 시계. 실패했어. 시계만 때렸더니. 미안. 웬디는 쉬어주길 바래. 당연하지. 본인이 무리 가느냐 안 가는 게 제일 좋죠. 깜짝 터져서 소중한 애한테 편지 쓰고 있는데 팁 줄 수 있어. 오 소녀여, 자스민 양의 나는 소녀여. 오 오늘도 그대 생각에 잠 못 드네. 오 소녀여. 너 기철이 편지법 모르냐? 오 소녀여, 자스민 향이 나는 소녀여. 이름 모를 소녀, 세포트를 데리고 운동장에서 뛰놀던 천사 같은 소녀. 그거 모르냐 니네? 기철이가 얼마나 씨바 이 시대에 타고난 로맨티스트인데 그 사람의 그 문과 감성을 이해 못해.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! 오케이. 오 소녀여, 자스민 향이 나는 소녀여. 소녀여,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. 오 소녀여,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오 소녀여.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. 오 소녀여, 자스민 향이 나는 소녀여.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. 나이 내주시면 그러려고 했어. 어떡해 윙나나 에디션입니다. 윙나나 에디션. 윙나나. 어, 나 여기
왜 이쁜 애 같지? 내 머리도 지금 흰 껌이고 옷도 흰 껌이야. 아 천월건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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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정님, 천월건 천. 야 이거 논란. 야 이거 와나나 인성 논란. 와 이제 와나나 인성 개씹 논란이다 이거. 이 와나나 인성 개쌈 논란이다 이거. 와 1500원님? 와. 어 와, 좋다. 근데 방금도 머리 좋은데 이거? 어,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어. 아, 1500원님 한글정 감사합니다. 이게 이런 분위기로 그리면 안 되거든? 이게 마지막에 야호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라서.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. 아, 야, 잘 그리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. 신나고 훈훈한 어? 텐션을 업혀야 된다. 그랬더니 그냥 와나나 막 이렇게 야 하는 거? 존나 너무 괴나하잖아 씨. 오케이 저 올라간다. 그래서 포도군 너무 정적이잖아. 아 포도군도 그럼 조금 맞춰서 그려. 막 와나나만큼은 괴랄하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.